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온병원의 호흡기 알레르기 전문의 오무영입니다. 아, 요 근래에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자체가 우리 생활 자체의 변화 때문에 그럽니다. 제일 큰 원인은 우리의 주거 문화가 서구화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뭐 먼지 진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 문화입니다. 식품이 우리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서양의 음식뿐 아니라 다른 무슨 동남아시아 음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식품이 많아지면서 식품에 대해서 오는 것도 원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대기 오염, 매연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레르기 질환이 무엇이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우선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뭐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 때문에 오는 질환들입니다. 아, 우리 몸은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면역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면역작용이 대부분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방접종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균이 들어오게 해서 면역을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해롭게 작용하는 면역 반응의 과한 형태가 알레르기 질환이죠.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제일 많은 게 먼지 진드기인데요. 먼지 진드기가 지금 제일 많은 이유가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침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파, 뭐 커튼이라든가 이런 가죽 말고 이렇게 먼지가 잘 쌓여 있고 진드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진 거죠.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먼지 진드기가 많아진 이유가 아파트 생활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여름에 장마 지나고 나서 많이 올라갑니다. 먼지 진드기가 많은 이유는 그런 침대라든가 소파 이런데 우리 몸에 비듬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먼지 진드기가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먹이가 많아서 잘 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이제 꽃가루인데 꽃가루는 이제 봄철에 주로 나는 거 있고 가을철에 주로 나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자작나무, 뭐 오리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꽃가루인데 보통 3, 4, 5월 달에 이제 주로 일어나고 가을에 나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서 우유라든가 달걀이라든가 뭐 땅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섭취해서 오는 거고 앞에 얘기했던 먼지 진드기라든가 나무꽃가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으셔가지고 흡입을 해가지고서 오는 질환들이죠.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빈도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하여간 먼지 진드기. 요새 또 많이 늘어나는 게 이 애완동물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 털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 먼지 진드기라든가 나무꽃가루 이런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면역치료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알레르기 때문에 사망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땅콩입니다. 땅콩이 항원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아주 심하게 일으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을 이제 처음 먹었을 때는 심한 반응이 잘 안 나오다가 감작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재차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반응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땅콩 말고도 우리가 이제 주사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사 맞고 나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 면역 반응이 아주 과도하게 해서 일어나서 생기는 거고 대개는 이제 땅콩을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요새 보면 이제 과자나 뭐 사탕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봉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제품은 뭐 우유, 달걀, 뭐 땅콩 뭐에 들어가 있는 기계에서 제조된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제품 자체에는 우유, 달걀이 없는데 거기 앞에 다른 식품 만들었던 우유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서 이쪽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제품에는 없는데 거기에 과거에 묻어 있던 기계가에서 조금 남아 있던 게 소량으로 들어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그걸 써놓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환자를 위해서 이거는 어떤 제품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기계에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아나필락시스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이 안 돼 있는 하는 증세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뭐 흡입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도 노출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작이 돼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타날 때에는 과거에는 그런 게 내가 땅콩 먹고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경험을 안 했다든가 감작이 안 돼서 안 생겼던 거고 근데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면 페니실린이나 이런 항생제 알레르기 온 경우 난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었는데 왜 생겼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몰라요. 우리가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나 뭐 이런 것들 사육할 때 항생제를 많이 사료에다 넣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식품 가운데 그런데 잔류 농약이라든가 항생제 잔류되어 있는 걸 갖다가 최소한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를 해갖고 얼마 이하 되는 것만 이제 우리가 식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 이제 항생제나 이런 거 노출이 소고기, 닭고기 나는 접촉을 안 했지만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난 항생제 했는데 처음인데도 나타나갖고서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심하게 나올 경우 이제 사망하니까 자꾸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자꾸 제한을 하는 거죠. 식품을 하려면 어떤 규정을 지켜라. 제조 과정이 어땠느냐 이런 걸 갖다가 법으로 정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게 만드는 거죠. 알레르기가 적응이 되면 좋아진다. 근데 간혹 갔다가 이제 적응이 된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달걀을 먹고 나서 뭐 두드러기 났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빵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 뭐 달걀 우유가 들어있어요. 근데 괜찮아. 그럼 달걀 우유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자기는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뭐 우유나 달걀 먹고 나서 반응이 확 나타나요. 이제 그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일반 조리해서 먹는 거 삶은 거라든가 프라이 달걀 뭐 이런 거 먹었는데 이게 그 항원성이 가해를 아주 심하게 하게 되면은 그 항원성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전에 달걀 뭐 반숙을 해서 먹든지 뭐 프라이를 해서 먹든지 할 때는 항원성이 있었는데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거 그런 때는 우리가 베이크드라고 해서 가열 처리를 아주 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 200도 이상이면은 고일에서 오븐에서 굽는 거 그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항원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또 거기 우유 달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 이거 우유 달걀 괜찮네 그러고 이제 또 다시 프라이된 달걀을 먹든가 뭐 그런 걸 먹으면 또 반응이 또 나오죠. 그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항원성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가공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증세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얼마만큼 가해를 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에도 써요. 달걀알이기다. 그럼 우리가 오븐에 완전히 구워가지고 한 뭐 200도, 300도 되는 데서 가해를 해갖고서 먹어보라 그래요. 그래갖고 괜찮으면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안 된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지. 증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있던 게 뭐 없어지고 없던 게 있어졌다 그랬지만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이지 알약이 자체가 없어져서 증세가 안 나타나고 다시 생겨갖고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죠.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유나 달걀이다. 그럼 그거 먹지 마세요. 그래요. 먹지 마세요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베이크드 된 오븐에 구운 거 아주 고열에 가열된 거 그거는 먹어보고서 괜찮으면은 먹고 그 가열을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분은 안 없어지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가열을 해도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 환자한테 일으키는 항원성 있는 물질이 아주 센 놈이냐 약한 놈이냐에 따라서 약한 놈은 가열해갖고 없어지니까 그런 거 먹어도 되고 아주 센 놈한테 걸려있으면은 그건 가열해도 안 되니까 그건 계속 먹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고 원칙적으로 회피하는 게 제일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먼지 진드기라든가 꽃가루 이런 건 회피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면역 치료를 해야죠. 그 원인 물질을 소량씩 좀 올려가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양까지 노출이 돼도 면역이 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제 면역 치료죠. 네, 알레르기 질환은 점점 늘어나는 질환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알지 못했던 의료에 대한 근거가 발견되고 나서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발전돼 있어요. 내가 제일 심하게 느낀 거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데 뭐 10년 뭐 20년 돼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낫는 병이라고 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계속 그러고 평소 살다가 10년 20년 만에 와갖고서 여기서 치료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알레르기에 대한 의학적인 발견이라든가 치료법 이런 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 생각하고서 이거 안 낫는 병이라고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알레르기 치료를 해갖고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잘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알레르기 전문의한테 가서 치료받아야 이 제대로 된 치료, 과거에 치료하지 못했던 것들도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삶이 확실히 달라지죠.